나는 뉴스, 웨더, 날씨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머리고 오빠는 이것만 좀 해주면 돼, 옆에서. 제시의 쇼트 뷰.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조정식의 눈으로 바라본 쇼터뷰. 뭐? 에이! 쇼터뷰 중간 점검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아니 왜 또 나오셨어요? 아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아니 이거는 제작진이라든지 뭐 이런 압력이나 압박은 전혀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 제시의 쇼터뷰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 본인이 뭔데? 사측!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사측이? 저 회사원이에요. 어디요? SBS요. 왜 나 어디요? SBS라고. 제시 쇼터뷰 중간 점검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누구 인터뷰를 하셨죠? 일단은 영철 선생님. 네. 그리고 솔라. 네. 그리고 아 또 누가 했지? 말왕. 말왕. 제가 말왕. 아무래도 조금 더 잘 파악을 하고 있네요. 어쩌라고? 뭐 댓글 같은 것들도 좀 확인했어요? 저는 댓글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아니 근데 좀 대댓글도 좀 달아주고 하지. 근데 제시가. 내가 오타가 많아가지고 오빠가 달아주는 거 어때? 나도 달게요. 나는 시간 많아서 난 달 수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난 좋아해. 그리고 내가 혼자 생각해본 건 그 영어 인터뷰 코너 있잖아요. 글로벌 인터뷰? 네, 글로벌 인터뷰 코너. 거기에서 제가 약간 옆에 서 있는 것도 괜찮아. 나. 거기는 빠지고. 아니, 낄 자리에 끼라고! 에헤이. 근데 되게 영어 댓글이 많더라. Of course. 요새는 글로벌.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아나운서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없지. 그리고 우리 PD님이 영어도 엄청 잘하셔. 우리 팬들이 지금 엄청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막 분이 오빠가 쓰세요? 아니 저 형이 형 있어? 아, 번역은 내가. 저 형 못해. 저 형 외국 가려다가 떨어졌어. 솔직히 이걸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 뉘앙스 똑같이 너무 잘해요. 이 자막 한 쓴 사람 창을 줘야 된대. 그러니까 너무 전달이 잘 돼가지고. 제가 댓글을 좀 뽑아왔습니다. 아나운서분 너무 재밌네요. 근데 아나운서분이랑 케미가 너무 좋아서. 와 자기 거만 읽어. 네. 내가 아까 어디를 봤는데 아 여기다 제시 고정해라. 저기요, 이건 내 프로그램이라고. 아니, 의미가 없는 거예요. Because it's my show! 어, 다른 것도 읽어봐요, 말고도요. 나는 근데 이런 댓글 좀 뒀어. 이건 미쳤다. Crazy. 이런 것까지 쓰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게 재밌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보고 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시는 조회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형한테는 그게 다예요. 그게 봐봐요. 네. 이게 한 방에 이렇게 팍 터질 수는 없어요. 모든 게. 그럼요. 제 커리어처럼 지금 15년 됐어요. 제 네. 음악한 지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근데 이 쇼를 10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of course. 약간 지금 10년은 못하지 나도. 심한 이미 했어. 몇 개 또 마음에 드는 거? 이러다 둘이 사귀겠다. 케미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자 남자가 나오면 맨날 그래. 근데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뭐? Get out of here. Jessie is the queen of variety shows. 뭔 뜻인 줄 아니까? 버라이어티 쇼의 여왕이다. So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왜냐면 제가 요새 또 예능을 안 하다가 이제 또 다시 해요. 이제 음악도 나오니까. My music is coming out. And also 내 쇼가 원한 거야. 왜냐면 그냥 막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편하게 더 퍼스널, 어? 더 깊이 응? 나는 솔직히 말왕 씨가 누군 줄 몰랐어요. 그럴 땐 나한테 말을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오잖아. 아니 오빠 번호를 몰라요 나는. 오케이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점검이지 않습니까? 제시의 쇼터뷰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진심? 굳이 이렇게까지? 조정식의 눈으로 본 제시의 쇼터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의 쇼터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조정식의 쇼터뷰. 맞습니다. 맞아. 야! 너 나가. 너 나가!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야, 봐봐. 어떻게 보셨나요? 제시가 해외 팬들이 많더라고요. 해외 팬들이 많습니다. 국내 팬은 누가 모아야 돼요? 국내 팬은 아무래도 아나운서가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어깨가 좀 무거울 것 네. 같은데. 저 사람 누구예요? 그 오빠 친구들이죠? 나는 5만 원 줬어요. 5만 원 줬죠? 더 줬지. 기분 괜찮아요?
기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야? 내가 안 놓는데?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스타일리스트냐? 스타일리스트로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말투부터 성부터 지금 날씨티부터 알아. 저 오늘이랑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거 같은데. 오늘이랑 똑같은 거 입으면 어떡해?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해서 끝났어. 살짝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내게 될지. 오, 기대된다. 깨물로 딱 나왔을 때 제시의 그 매력이 있는데 뭔가 다 차지는 그런 것은 지시가 많이 들어온 언니가 저랑 9년을 엄청 오래 했던 언니예요. 그리고 나한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시야 나는 난 너 머리 이거 싫어. 메이크업 약하게 하는 게 더 이뻐. 넌 쌩얼이 이뻐. 넌 쌩얼 오늘 별로다. 근데 의견이 항상 똑같은 것 같아. 쌩얼이 좋아. 옷도 편하게 입는 게 좋아. 본인이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쵸? 내가 이렇게 입만 입으면 늙어 보이잖아요. PD님이 이렇게 수트를 입으래요. 그래서 언니는 수트를 준비해왔죠. 아, 근데 이 형의 감이 이렇게 좋진 않아. 그러니까 나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을 보여줘야지. 근데 피디님이 이렇게 입어달래. 중간 점검을 잘한대.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오해가 지금 다 풀리잖아. 그러니까 네. 나 이거 벗을래. 내가 봤을 땐 이상하게 입어서 멋있는 것도 있어. 멋있는 것도 있는데 더 들어볼까요? 잘하던가요? 근데 그거보다 네. 우리 제시가 네. 생각보다 뭐 노래? 내 얘기 안 다시 돌아요. 지금 너무까지 들렸어. 뭐 노래는 말할 필요도 없고 네. 마음씨도 이쁘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진행을 참 잘하더라고. 혹시 뭐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그 한국 말 그 발음이 조금 서툰데 그것만 좀 매력 있다. 한국말 발음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 네. 사람이 약점을 물어보면 당연히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 오빠 약점 다 10개 낼 수 있어요. 해봐요. 일단은 머리 스타일 별로야. 아. 오케이? 되게 이기적이야. 나 이 셀피쉬? Because 이건 뭐야 이거. 아. 오케이? 나는 첫날에 우리 어나운서 했을 때 되게 오빠 좋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었어. 오빠 이사 연기자야. 아니, 이거 왜 연기자야? 지금 리얼인데. No, it's not real. You're fake. 그 제 약점은 당연히 여러분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서투는 것보다는 발음이 안 좋은지. 제시가 한국말이 서툴고 발음이 안 좋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Of course. 그러면 약점을 왜 물어봐요? 그 부분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볼 때 오빠는 아니야. 나 장점이 너무 많은데 발음이 약간 아쉬우니까 말음으로 해야잖아. 그럴 때는 누가 옆에 한 명이 좀 그 부분을 보완해주면 딱 좋다. 이거 셋업이네. 공부 찍었네 이거. 오빠 요새 일이 많이 없구나. 없어. 나랑 해요. 그럼 같이 함께 해요. 아 됐다. 진짜. 야 됐다 이제 그만하자. 아, 됐어 아이씨. 아우 이거. 이 말 듣기 너무. 야 이거를 하려고 이 말을 들으려고 이 말 듣기 너무 힘드네. 아이 참.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 결론은 오빠가 고정을 하고 싶은 거죠? 고정은 아니고. 아 고정은 좀 아니다. 아, 제시가? 가끔씩? 난 눈치가 빨라요. 난 오빠가 오늘 왜 나온지도 알아. 왜 나왔는데? 왜 필요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시의 쇼트뷰는 이젠 오빠 이름 뭐였지? 아니 야. 야 영상에서 조정식의 눈으로 보니라고 한 10번 나왔는데 저는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아요. 나는 뉴스 웨더 날씨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그럴 때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네. 머리고 오빠는 이것만 좀 해주면 돼 옆에서. 아무튼 이제 제시 쇼의 종식 정식 오빠와 함께 끝날 때까지 모를 것 같다. 아니야 될 거야. 정식 쪽으로 정식 오빠와 함께 이제 제시 쇼트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주세요. 아유 아무튼가 이제 마음이 시원하네. 어쨌든 제시가 시원하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나는 어쨌든 오빠가 이렇게 나와주는 것도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당연히 저도 부족한 점도 많고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you know? 네. 이게 정말 안 되면 나는 오빠 탓으로 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랬잖아요. 오빠 그랬잖아. You said 이게 잘 되려면 내가 필요하다. 근데 그렇다고 안 됐다고 다 내 탓은 아니지. 오빠 탓이지. 저 형 탓을 하는 거 어때요? 잘 안 됐을 때. 그럴 수도 있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눌러요. 이걸로. 이 정도로 해야지. 제시 원샷 하나 하고 정식이랑 투샷 한 번만 더. 구독, 좋아요 왜? 액션. 구독.
뭐였지?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오 마이 갓! 그건 오빠 채널에 해요. 아니야, 이런 거 God, 요즘 너... 다 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An alarm too. 안 하고 싶어 안 해도 되고.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그런 걸 오빠가 해서 가라고. 이거 한다고 사람들 지속 더 하네요. 쇼샤 뷰 뷰 뷰 뷰. 왼쪽으로 다시 봐. 우. 아 이거는 어디다 놨어?